안녕하세요. 소영 팩토리 TV입니다. 오버핏 카라티 만들기에서 남성용 115 사이즈 그 앞에 턴 그리기 이번 시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각자를 이용해서요. 직각으로 이렇게 여기 선을 맞추신 다음에요. 여기다 줄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또 옷이 각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여기를 그 보통 이제 그 앞패턴과 뒷패턴의 그 어깨 사이를요. 보통 3에서 4cm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 앞에 옷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4cm 정도 차이 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를 그 뒷패턴은 32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28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28. 그래서 여기 끝으로부터 28이 되는 점을 찾아가지고요. 점을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뒷패턴을 제가 여기 50cm를 했잖아요. 여기를 일단은 50cm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에도 50cm. 이렇게 일단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줄을 이렇게 쭉 그어주세요. 쭉.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그 품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 뒷패턴보다 앞패턴을 한 0.5cm 정도, 그러니까 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요 반에서 0.5cm 정도를 작게 그리시는 게, 크게 그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0.5cm를 크게, 그러니까 저 33으로 할게요. 여기는 33, 그리고 요 위에도 33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두 개를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 점을 찍으신 다음에요. 똑같이 1cm 정도를 앞으로 들어와서요. 라인을 살짝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15부터 요 자를 저는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40, 여기 될 때까지 이 점, 여기에서 만나는데요. 이렇게 줄을 쭉 점을 그려주시고요. 여기 한 25에서요. 25에서 여기 끝에 여기 되는 요 점을 이렇게 이으시면요. 앞뒤가 똑같은 그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앞패턴과 뒷패턴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요 각도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1cm 들어간 그 라인을 중심으로요. 직각점을 찾아주세요. 직각 선을. 그래서 이 직각이 되는 선을 살짝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요 상태에서요. 어깨를 보통 23을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23 되는 곳을 이렇게 점을 일단은 어깨 23으로 해가지고요. 줄을 살짝 그려놓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안목둘레를 할 건데요. 안목둘레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센치를 했냐면 9.5를 했어요. 9.5. 뒷패턴은 제가 10cm를 했잖아요. 그 뒷패턴보다 앞패턴을 0.5cm 정도를 작게 그려야 앞에가 이렇게 그 벌어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앞에 단추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뒤에 앞에가 이렇게 여며져 가지고요. 살짝 단추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9.5로 할게요. 안목둘레를 9.5. 그리고 여기도 9.5 되는 점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5 정도를 내릴게요. 예. 그 목둘레를 재가지고요. 나누기 4로 했을 때, 지금 8.5하고 9.5 해서 이렇게 하면은 목이 딱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목이 좀더 가늘면서 이제 풍채가 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게 조금 틀리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크신 분들은 살짝 다 목둘레고 여기고 또 조금씩 다 크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을 그리신 다음에 점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에 사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사선을 그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3등분 해주세요. 여기를 3등분 하시고요. 그리고
요 아몰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에서 3cm 정도를 직선으로 요거는 가도록 하고요. 요 점과 요 점, 요 점, 요세 점을 만나는 그 선을 이 아몰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선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목둘레가 이제 되신 거죠. 이 상태에서요, 이제 어깨를, 보통 그 뒷목은, 그 아니, 뒤에 어깨는요, 이 어깨점으로부터 3.8을 내려왔는데, 여기는 한 0.3을 더 더해가지고요, 4.1cm를 내려오도록 할게요. 약간 뒤에 옷이 앞으로 살짝 넘어와가지고요, 어깨가 뒤로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어깨 각도가 중요하세요. 그래가지고 4.1cm를 내려온 점을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요 끝에 어깨점, 그 연목점 있죠? 연목점으로부터 사선을 하나, 쭉 여기를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쭉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패턴에서 24를 정했잖아요. 똑같이 그려주세요. 거기와, 예, 똑같이 그려주시고, 어깨가 좀더 작으신 분들은요, 여기 어깨 좀 줄여주시면 돼요. 0.5씩, 0.5씩, 1cm씩, 이런 식으로 0.5씩 해서 줄이시면 되고요. 조금 줄일 듯말듯 해서 줄이겠다 그러면 한 0.3씩 줄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24로 할게요. 24의 중간에다가요,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일단은 찍어주시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요 선을 중심으로요, 직각으로 선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암홀자를 이용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선 그린 데에서 직각 한 1cm 정도는요, 직각으로 가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맞춰주세요. 자가 이게 너무 커서 안 맞으면 요 밑에 부분을 이용해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잘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옷을 여기 끝에 선으로부터 0.3을 내려오세요. 0.3 정도를 내려와가지고요, 이렇게 고선과 여기 중간선 있죠? 거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하고, 그리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어깨가 넓다 보니까 각은 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각이 지지 않게끔 이렇게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밑에 밑단도 뒷패턴처럼요, 1.5cm를요, 여기를 올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똑같이 올려주시고, 아까 그릴 때, 요거는 뭐 다르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똑같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요. 저는 7cm 되는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뒷패턴도 그렸거든요. 그래서 앞패턴도 똑같이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벌써 요 앞에 턴은 완성이 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면, 앞에를 이렇게 뚫어서요, 여기다가 단추를 달을 거예요. 단추를 한 3개 정도를 달아가지고요, 옷을 입을 때 편하게,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낚시를 간다거나 이럴 때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가 너무 작게 되면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카라라든가 이런 데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30cm 정도를, 일단은, 이거를, 암 영입단을 만들어가지고요, 요거 갖고 이제 뭐한 25cm 정도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그 여백이라든가 이렇게 바느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cm 되는 그 영입단을 만들 건데요. 일단은 남자분들은 오른쪽에다가 단추를 달고요,
그리고 왼쪽에 단춧구멍을 내거든요. 근데 보통 단춧구멍을 바로 내버리면, 또, 물론 간단하지만, 좀 약간 여밈단을 만들어가지고 단추가 안쪽에 이렇게 가려지면서 맨 위에 있는 단추 한 개만 딱 포인트로 나오게끔 하시면은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서 한번 요렇게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선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요 너무 간단하시긴 한데요. 선을 쭉 그리신 다음에, 먼저 오른쪽에 단추 달기 할곳 있죠? 거기 이제 직각자를 이용해서, 물론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직각선을 하나, 선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로 쭉 줄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쭉 그리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30cm를 일단 원단을 재단을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시접도 할 거니까 요거를 30cm 되는 부분,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줄을 이렇게 쭉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줄로 간단하시는데요. 그리고 한 3cm 폭으로 제가 그 단추 여밈단 만들 건데요. 여기 3cm로 이렇게 3cm, 3cm 해서 요거 줄을 쭉 그려주세요. 똑같이. 단추, 다는 곳은요, 이렇게 3cm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여밈을 해가지고 만들 거니까, 여기는, 여길 중심으로요, 여기 중심으로, 이쪽으로 3cm. 여기 3cm, 그리고 여기 3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안으로 단추 들어가는 거는 또 바깥으로 또 조금 튀어나오면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2.5cm. 여기 2.5cm 이렇게 해가지고요, 줄을 이렇게 쭉 그려놓으세요. 쭉 해서 다음에 원단을 재단하실 때, 원단을 재단하실 때 지금 그 재단하실 때 일단은 여기는 여기 요 위, 여기 위로 이렇게 양 위로는 제가 시접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은 그림을 그렸고요. 지금 여기 옆에 시접을 일단은 원단으로 재단할 때는 1cm씩 여기 옆으로 1cm, 여기 1cm 추가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원단 자를 때. 이것도 이쪽 옆으로 1cm, 이쪽 옆으로 한 1cm 시접을 더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르시면 되세요. 원단을. 그럼 여기까지 앞에 턴 그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